로스팰리스 게스트하우스 리뷰입니다. 여기는 홈이고 바로 옆에 게스트하우스인데 같은 집입니다. 정말 좋네. 자리가 있나? 자리가 있나? 자리가 있나? 로스팰리스. 원래 이날은 그냥 홈으로 온 건데 홈이 꽉 찼는지 옆에 게스트하우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뭐 근데 저는 여기가 더 좋았습니다. 안에 이렇게 바도 있고 또 야외 자리도 이렇게 뭔가 좀 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바도 되게 조그맣긴 한데 되게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멋있었습니다. 이 낮에 이렇게 간단히 밥 먹고 한 잔이라도 괜찮은 듯이 같았습니다. 일단 메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가게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 LA 사진인데 언제 찍은지 모르겠네요. 밖에 야외 자리라서 애기들 가방 열어왔습니다. 피하네. 피해. 아, 피해. 이모인데. 어? 부모라고. 부모. 내가 여자냐? 이모라고. 부모지. 어? 어? 근데 물을 못 먹어. 됐고 이따 음식 나오면 넣으면 되겠네. 그래도 야, 고양이가 주인 싫으면 이렇게 도망간다며 펴놓으면. 어? 이리 와봐. 아니 이제 밖에 나와 얌전하네. 그지? 날씨 무지무지 좋죠.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얘는 캘리포니아 오믈렛 15.5불짜리인데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이 안에 또 버섯 같은 거 들어있고 되게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너무 훌륭했습니다. 얘도 에그메네이트 진짜 훌륭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샐러드가 저기 빌지에도 없었는데 저게 아마 오믈렛인가 어디 같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시앤칩스 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거 생선살이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소스도 일품이고 뭐 사이드 베이컨도 뭐 훌륭했고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맛있겠다. 피시앤칩스 맛있겠네. 잘 보여. 땡큐. 김이 마사지 땡큐. 이 피시앤칩스는 아, 생선살이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진짜 이건 초강추입니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오믈렛 안에도 아보카도랑 이 버섯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갔는데 베이컨이랑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베이컨도 5불인데 이렇게 4줄 나온 거면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야, 베이컨 퀄리티 이렇게 좋은데요. 이쪽 자리 안내 받아가지고 자리가 되게 야외고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있기도 너무 편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피시앤칩스 생선살 기가 막힙니다. 아, 유튜브 해야 된다. 편집해야 돼. 어, 물렸어. 네, 찰리 채플린 사진이 있네요. 빵도 되게 훌륭했습니다. 뭔 빵 같던데? 빠도 정말 이쁘게 잘 되었고 리큐르 리커 종류도 많고 가게도 또 되게 예쁘죠. 이렇게 화장실 가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저 이게 화장실 가는 길이었는데 아 여기 테이블도 있고 정말 가게가 이쁘죠. 정말 이뻐서 또 친구들 지인들 뭐 아니면 여자친구 생기면 꼭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직 못 데리고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오믈렛 진짜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초강추입니다. 얘도 이걸 엄청 좋아하는